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용민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대통령실 인적 개편 뒷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제 네. 대통령 취임 100일하고도 나흘 만에 이루어진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책하고 홍보 라인을 강화할 거다 이런 예상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됐잖아요. 네. 여기 이관섭 수석의 그 첫 마디. 이 마디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마디 인사가 상당히 좀 인상 깊어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네. 밝히거나 소감 밝히는 경우 많은데 우리를 향한 국민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걸 좀 대놓고 인정하면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신임 수석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좀 이렇게 세평이라고 하죠. 어떤 인물인지 좀 물어봤거든요. 예. 일단 좀 마당발이라는 평들이 많았고요. 또 이 윗사람에게 좀 할 말은 한다. 또 일하는 스타일이 선이 굵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만 5세 입학 등 이 취약 연령 하향 대표적인 이제 혼선을 띄웠던 정책인데 비판이 많았던 만큼 윤 대통령은 정책 기획 수석실에 이 정책 조율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 혼선을 좀 줄이겠다. 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당초에는 한번 그 김은혜 수석 경기지사가 그 선거 이후에 그 학업을 위해서 독일에 좀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건데 뭐 김은혜 수석하면 사실 뭐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기자들 사이에서 좀 평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이 홍보 수석으로 적임자 아니겠느냐 뭐 이런 판단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김 수석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인수위까지 뭐 당선인 대변인 공보단장 등 이 홍보 라인 수장 역할을 맡았기도 했기 때문에 언론 대응에 상당히 유연하다 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김은혜 수석도 이제 몸을 좀 낮추는 분위기였고요. 네. 당초에 그 대변인하고도 한번 했지만 네. 겸임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없더라고요 오늘. 네. 그 얘기가 좀 빠졌었는데 저희가 오늘 브리핑이 좀 종료된 이후에. 좀 이제 김수석을 만나서 좀 물어봤습니다. 네. 기자들과 만나서 김수석이 한 말이 홍보수석실 내부 역할 조정을 좀 어떻게 할지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다. 네. 시간을 조금만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는 강인선 대변인이 본인의 좀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신 분야 쪽을 좀 중심으로 맡는 대신에 네. 김수석이 직접 이제 정치 현안이라든지 국내 정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응을 직접 맡을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예.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진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정리가 돼야 할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상 이제 홍보 라인 네. 여기에 대한 원포인트 교체 이런 성격이 강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포인트 교체라는 표현 적절한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그럼 홍보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걸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제가 네. 좀 꼽아봤습니다. 대통령 휴가 당시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 휴가 어떻게 보내시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푹 쉰다 예. 이런 대답이 홍보라인의 공식 대응이었습니다. 설령 사실이더라도 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런 답변이 과연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홍보 대응이냐 이 적절성에 대한 얘기들이 뭐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왔었거든요. 그쵸, 예. 한 가지 또 있었습니다. 기습폭우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었는데 예.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다시 사과가 맞다 이렇게 번복한 일도 대표적인 홍보 실책으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회의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이제 참모들에게 좀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책들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좀 깔려 있어서 이번 인사 개편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민주당은 정책 홍보 라인만 교체된 것을 두고는 민심이 아닌 윤심 인사, 네. 국민 소통 외치더니
불통 인사로 국민을 우롱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일단 홍보와 정책의 변화를 꾀한 거고요. 여야 네. 두 정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전당대회를 언제 열 거다 이런 네. 개최 시기를 언급하면서 좀 정상화를 빠르게 하겠다 속도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좀 정상화 속도를 밟는 만큼 당도 보조를 좀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12월쯤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새 지도부가 뽑힐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징계가 좀 변수입니다. 내년 1월 초에 좀 끝날 걸로 보이는 만큼 12월에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될 경우 예. 이 전 대표는 이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말에 좀 변수가 될 것 같군요. 네. 민주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봤지만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짚어지는 위기 이유가 뭐냐면 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70%가 넘는 득표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득표를 받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 투표율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접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호남과 당원 동지들은 오늘의 민주당을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충격적이고 무서운 숫자입니다. 당원이 당을 냉수하고 전당대회를 외면하는 현실. 저 윤영찬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특히 뭐 민주당의 가장 기반이라고 하면 오늘 끝났던 이 호남 지역을 네. 좀 들 수 있는데 호남 지역 투표율 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재명 당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